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하루가 금방 가죠? 아침에 나오실 때, 해 뜨셨었나요? 저는 아침에 나올 때 막 새벽벌 보고 나왔는데, 벌써 해가 오두구둑 지는 게, 참 시간이 금방 가요. 자, 666페이지 보증금과 권리금에 나오는데요. 1번, 보증금이 나오는데, 의미 성질은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일단 보증금은 뭐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뭐예요? 보증금이라고 하고요. 이 보증금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2번 보증금 계약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임대차 계약은 낙선 계약이지만 보증금 계약은 실제로 지급해야 성립되는 뭐죠? 요물 계약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조심할 것은 이 보증금을 꼭 임차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제3자가 보증금을 뭐할수 있어요? 대신 줄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력입니다. 4번, 임차인의 채무를 뭐죠? 담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만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체하고 있는 차임을 보증금에 충당할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냐면 임대인 마음이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두 달치 월세를 안 냈어요. 임대인이 전화해가지고 주세 그랬더니 임차인이 그거 보증금에서 까주십시오라고 임차인이 뭐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요? 임대인 마음이죠. 여기까지 우리 상식에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존속 중이라면 충당할지 말지 충당 여부는 누구의 자유예요? 임대인의 자유인 거예요.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에 충당할 것을 임대인에게 뭐할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도 그런 것이냐? 이 문제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알아서 까고 주죠. 그죠? 자, 근데 이 알아서 까고 주면 좋은데 임대인이 계속 달라고 지랄거릴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존속 중에도 물론 종료된 때도 충당 여부는 임대인의 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연체 차임이 존재한다면 보증금의 반환을 뭐할수 있냐면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죠. 보세요. 자, 보증금 계약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하면 보증금 얼마를 줬냐면 1억을 줬어요. 근데 연체 차임이 지금 얼마냐면은 뭐 100만 원이다, 아니 200만 원이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200만에서 1억에서 200만을 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요? 임대인 자유란 말이죠. 근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우리는 관행적으로 당연히 알아가지고 얼마를요? 200만을 빠고 9,800만 원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래서 임대인이 뭐죠? 해주면 고마운 것이고 안 해준다면 200만 원 어떻게 해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납원해가지고 동시 이행관계예요. 뭐가 동시 이행관계겠습니까? 목적물의 반환과 임차 보증금의 반환이 뭐예요? 동시 이행관계인데 만약에 연체 차임이 존재한다면 보증금 반환을 뭐할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연체 차임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증금 반환을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계속 빙빙 도는데 다시 한번요. 연체 차임 등의 채무를 보증금에 충당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요? 임대인 마음입니다. 임대차 존속 중에도 그렇고 종료된 후에도 그렇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까고 연체 차임을 까고 보증금을 반환할지 아니면 연체 차임을 달라고 해서 청구할지는 누구 마음이요? 임대인 마음이므로 연체 차임이 존재한다면 임대인 여전히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권리금이 나요. 그럼 결국 보증금에서 기억할까요? 요거 하나예요. 그죠? 존속 중이든 종료든 충당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요? 임대인 마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권리금이 나오는데 일단 권리금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 아실 텐데 일단 권리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권리금을 뭐 하잖아요? 반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일단 왜 권리인이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냐면요. 권리금은 실제로는 임대인이 받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치킨집을 운영하려고 해요. 알아봤더니 둔산동에 뿅간다 치킨집이 있대요. 그래서 이 치킨집을 저한테 넘기죠. 그러면 뭘 달라고 그래요? 권리금을 달라고 하는데 권리금은 누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임차인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리금을 누가 받는 건 아니에요. 임대인이 받는 것은 아니고요. 따라서 임대인은 권리금을 뭐 하지 않아요? 반환하지 않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게 있어요. 교재는 안 넣어놨는데 만약 이런 건 어떨까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했어요. 특약을 했는데 뭐라고 특약을 했냐면 모든 권리금을 임대인이 인정함이라는 특약을 맺었어요. 요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모든 권리금을 임대인이 인정한다라고 특약을 했더라도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뭘 인정한다는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 간의 권리금의 수수를 주고받는 것을 용인한다라는 뜻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요. 권리금을 인정 안함이라는 특약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권리금이 금액이 커지면 임대인이 불편해요. 세가 잘 안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 세를 냈더니 식당이 들어왔어요. 근데 장사 안 돼서 나가겠다고 하는데 권리금이 5억이래요. 그러는 바람에 자꾸 세를 나더라도 이 권리금 때문에 뭐가 안 나가는 일이 생겨요? 세가 안 나가는 일이 생기고 임대인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권리금을 인정 안 함이라는 특약을 많이 하고요. 그 무슨 말이냐면 권리금 받지 말라라는 뜻인 거예요. 네가 만약에 서로 권리금을 받더라도 내가 그것을 뭐하지 않겠다는 뜻이 인정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권리금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권리금을 네가 받는 걸 내가 뭐죠? 상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이 문제 질문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 임대인이 인정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고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권리금을 받아도 냅두겠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8번 임대차의 종료 원인인데 1번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임대차 계약이 뭐죠? 종료가 될 것이고 2번 해제 통고인데 언제 했습니까? 넘겨보시면 사례가 나오는데 아까 했던 거 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으면 임대차는 체당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몇 개월이었죠?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두 번째 또 있어요. 교재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도 그 기간 내 해제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존속 기간을 약정을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약정 해지 사유를 정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했으면 6월, 임차인이 했으면 1월 지나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2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 아까 했던 것처럼 해외로 이민 갈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단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특약을 했고, 제가 실제로 해외로 이민 가게 돼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으면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한 거니까 몇 개월 지나요? 한 달이 지나야 임대차 계약인가 뭐죠? 종료된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단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면, 실제로 해외로 이민 가서 임대인이 해지하면 바로 임대차 계약 경기가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이 돼야죠? 6개월이 지나야지만 해지가 된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요. 세 번째, 임차인이요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대인이나 또는 파산 관제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도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6월이 경과해야 임대차 계약 관계가 뭐죠?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세 가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해지, 계약 해지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경우에서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와 나는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 잠깐 다시 하세요. 가와 나는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와 나는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와 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임차인. 다와 나는 뭐죠? 임대인. 많은 뭐죠? 기타니까 구별할 필요 없겠죠. 그럼 가부터 보자고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때죠. 아까 우리가 했습니다.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고, 다만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가고요. 그때는 즉시 임대차 계약 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그냥 나와보는데 읽어보면,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멸실한 경우에 그 잔존 부분만으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임대차 목적물이 멸실이 됐어요. 멸실이 되면은 둘로 나눠봐야 돼요. 임차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와 임차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로 나누고요. 만약에 임차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그 멸실에 대해서 임차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책임액만큼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고요.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임차인 살고 있는데 그 집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임차인에게 뭐가 있어요? 고의과실이 있다면 그 손해만큼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당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그것만으로 안 된다면 별도로 또 무엇도 청구하게 되는 거죠?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임차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뭐 할 수 없어요? 뭐 하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옆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옮겨 붙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뭐가 났어요? 불 났어요. 그러면 옆집 불 나서 옮겨 붙은 것은
임차인에게 아무런 뭐가 없는 거예요? 고의과실이 없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뭘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범위에서 차임,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아예 불나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면 이때는 아예 임대차 계약을 뭐 하는 것도 가능해? 해지하는 것도 뭐죠?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해서 목적물이 멸실됐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른 경우의 수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또는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고요. 4번, 차임 연체액이 2개 차임액에 달한 때에도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고요. 따라서 다와라는 누가 하는 거죠? 임대인이 하는 경우죠. 그 다음 2번, 임대차 종료 효과는 뭐 우리가 앞으로 계속했던 거고요. 9번째,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이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 5분만 더 하면 오늘 수업 끝납니다. 좀만 참으십시오. 그죠? 몸이 막 꼬이시죠? 자,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을요. 특별히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쪽 당사자에게만 강행 규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임대차라 그러면 임대인에게만 강행 규정이고요. 임차인은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편면적 강행 규정은 위반하는 특약을 했어요. 특약을 하면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특약이 약자에게, 여기서 누구죠? 임차인이죠. 임차인에게 유리하다면 그때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오히려 약자 임차인에게 불리해야 그때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편면적 강행 규정이고요. 따라서 위반하는 특약을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약자에게 유리하다면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고 약자에게 불리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뭐죠?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차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물론 이것도 뭐예요?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러면 어떨까요? 불증액 특약을 했어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경제 사정이 변동되더라도 증액할 수 없다는 특약을 했어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겠죠. 왜냐하면 증액을 못하면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임차인에게 유리한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불감액 특약을 했어요. 깎을 수 없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죠? 무효죠. 왜요? 깎을 수 없다면 누구에게 불리해요?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까지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도급부터 나오는데 이거 안 한다 그랬죠? 그죠? 그 안 하더라도 문제가 안 나온다는 말은 아니니까 한번 좀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고 제가 다음 달에 채권법 다시 정리해 드릴 땐 여기에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점검